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차원의 협력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업, 조림, 기후변화 등 녹색경제 협력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신념하에 외교 안보 통일 기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큰 틀에서 남북한의 어떤 그 신뢰를 구축하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국정원이라든가 또 뭐 외교통상부, 국방부, 또 그 저기 어디죠? 통일부 이런 부처 간에 우리는 짧은 기간에 경제 개발과 민주화에 성공한 투명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유엔 고등 판무관실 등 녹색 성장을 위한 중견국간의 협력을 선도하고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인천 송도를